Nice game to you.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8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족스러운 현재, 표정이시네요. 아, 예. 현장에 오신 분들 제가 추첨을 통해서 기가바이트에서 제공하는 키보드 마우스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NLB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네오 스텔스와 낮은 실내 경기 현재 1-0으로 지네오 스텔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승리한 것 외에도 네. 사이언이라는 픽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실드가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리도 문제가 되는데 사이언도 좀 거슬리기도 하고, 하지만 액토신의 리신도 거슬리고, 근데 방금 전 자르만도 흥했거든요. 그렇죠.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낮은 실드. 가장 뭐 기분 좋은 시나리오는 나머지 경기 모두 이기면서 어쨌든 올라가서 낮은 소드와 또 내전을 네. 준비하는 것이 그렇죠.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과연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잠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우스까지 억지로 시켜서 흔든 것 같은 어색한 네네네. 그런 장면이 잡혔어요. 아, 전혀 그런 거 저희는 아,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 아, 예. 다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우스테스와 나주 실드 두 번째 픽벤이 준비됐네요. 픽벤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입장에서 정글만 벤하면 됩니다. 느낌 자체가 지금은. 그래서 방금도 억지로 정글 자크를 갔지만 흥하지 못했죠. 정글이 많이 밴돼가지고. 그렇죠. 아, 사이언. 사이언 밴. 사이언 밴을 이끌어냈어요. 저 한 번 더 제드 밴하면은 아리 가져오는 그 느낌이 나거든요. 리신도 살아 있고요. 아니면은 앨리스 밴에 놓고 리신 밴하면 뭐 자르반. 네. 이런 구도도 가능하겠고요. 제드 밴. 제드 밴 해놓고 아리 가져간다는 메시지만 던져놓고 편하게 게임 하는 거죠. 어, 리신 자크 또 열렸고 리신 앨리스 다 있어요. 자크 리신 앨리스 자르반. 네, 왠지 트레이스 자크. 그러고 보니 트레이스 선수가 얼마 전에 자크로 4인국 맞추지 않았나요? 네. 네, 훈 2위 쫓아오고 네. 있어요. 페이커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 4위에 다대 선수가. 사실 근데 CS를 잘 먹는 미드라이너들은 기본적으로 정글러 희생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액토신 선수가 먹여줬다는 거니까. 네, 액토신 선수도 정글링 위주보다는 이렇게 갱킹을 많이 하면서 그런 식의 플레이 하거든요. 네, 오늘 관전 포인트에 나왔던 노페의 리신일 것이냐. 어, 그리고 아리를 먼저 리신 아리 그냥 가져갔어요. 뺏어오는 거네요 이거는. 오네. 오, 뺏어왔습니다. 이러면 일단 앨리스 앨리스 플러스 미드를 지금 뽑는 게 괜찮을 수도 있죠. 어차피 아리 나왔으니까. 블라디와 제드가 아리 상대로 괜찮은 픽인데 둘 다 벤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무난하겠다면은 제파 로드 모두 좋아하는 케이틀린까지 해서 앨리스 케이틀린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케이틀린 앨리스 네. 케이틀린 또 전경기 제파 선수가 베인으로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베인에 대한 부담도 크진 않죠 지금은. 그렇죠. 다시 한번 베인. 자, 쓰레쉬가 벤당한 상황에서 나미 혹은 네, 다시 트위치, 한번 쏘나? 네, 트위치 픽 갈 것 같았는데 트위치와 나미. 오, 이즈리얼? 이즈리얼 베인. 지금 그림만 놓고 보면 트위치가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리가 어그로 끌어서 트위치가 프리딜하기 좋은 구도가 나오기 쉬운데 자, 일단 베인 골랐습니다. 네. 자, 미드라이너가 궁금해지는데요. 미드가 리산드라가 나와도 괜찮거든요 지금은. 뭔가
들어가는 시계. 네. 그리고 이제 서포터를 소나를 플레이를 하면서 케이틀린을 한번 좀 보호해 주는. 네, 지금 오, 오! 애니도 가졌어요. 저러면 네, 특히 아리 때문에 네. 지금 좀 부담감 느끼거든요. 자, 이러면 앨리스 서포트 가능성도 있죠. 아니면 베이가 한번. 그리고 지민 선수는 기본적으로 앨리스 서포트 자주 합니다. 다른 서포트 선수들에 비해서요. 아이스베어 선수가 애니로 애니가 좀 강해요 아리한테. 그렇죠. 애니가 한방 개념이기 때문에 홀령질주로 피하고 이런 개념이 안 되거든요. 애니 갑니다. 네, 자르반은 자르반을 수압의 의도를 좀 보여주는 것 같죠. 자르반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수압이겠죠. 이게 만라의 섬은 자크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애니는 리산드라 비교할 때 리산드라 CC에 좀 더 치중한 개념이라면 애니는 CC보다는 딜에 딜. 좀 치중한 약간 비슷하게 그냥 성격은 좀 비슷합니다. 자, 애니까지 나왔어요. 지니어 스트레스 사이언 밴 당하고. 야, 근데 지금은 애니가 들었습니다. 애니가 아리만 딱 잡아내면은 좀 쉬운 그림이 나오는 게 자크가 베인 괴롭히 좋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긴 합니다만. 네. 트레스 선수가 타베니를 또 워낙 많이 플레이를 해서 보여준 적도 그렇죠. 있죠. 네, 엔엘비에서 한번 더 선보인 적도 있고. 그 일렙게. 네. 충격의 일렙게. 그 훈 선수가 막 미드럼블 이런. 그렇죠. 미드 탑솔형 챔피언들을 충격이었죠. 그것도 네, 하는 게임도 나오다 보니까는 혹시라도 이 선수들이 뭐 마지막에 스왑이라도 하지 않을까. 자, 자르반으로 갑니다. 애니를 저격한 자르반 픽인 것 같아요. 애니 어쨌든 대협을 가둬놓으면은 우리 편의 딜러는 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결국 자크가 들어가서 먼저 애니가 티버를 소환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느냐 아니면은 네. 자르반이 그걸 압박을 더 주느냐 이 싸움이 되겠죠. 이니시 싸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니어 스트레스가 1-0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리신 정글과 앨리스 정글의 대결. 그리고 미드에서는 애니와 아리가 만나고요. 탑에서는 자르반, 자크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성격은 비슷하네요. 선수 필승은 기본적이고요. 그 필승 전략 막기 위한 서포터들의 영인식 카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헤일과 크레센도. 네, 둘 다 비슷해요 성격은. 결국 이 경기도 뭐 정글러도 정글러지만 미드에서의 솔킬 싸움이 굉장히 흥미진진할 가능성이 높죠. 아리나 애니나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또 그게 다른 라인까지 여파가 확 끼쳐질 수 있는 라인들이다 챔프다리다 보니까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격전. 네, 그리고 특히나 애니는 아군 라이너들이 이길 때 다이빙이 좋거든요. 네, 그 점도 염두를 해야겠죠. 미사 선수 좋아하는 플레이어 그런 게. 애니부터 보겠습니다. 훈 선수 애니입니다. 훈생 경기. 네. 8번 훈생 경기, 5번이 훈동주 등이었죠. 네. 쌍관의 주군요. 애니 평타 사거리 정말 깁니다. 625였나요? 굉장히 길죠. 네. 썸 21. 네, AD 찍었네요. 캐논보다 더 좋아요. 그렇죠. 모션만 좀 나쁘다 정도. 꿍. 아리입니다. 아리. 마관 성장 체력. 성장 체력 방어력 룬이 없죠. 네. 이게 좀 크게 올 수도 있겠네요. 나쁠 수가 있습니다. 네. 21 연구. 어쨌든 기본적인 라인 주도권을 얘네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볼까요? 트레이스 선수입니다. 마관의 방어력 25. 이거는 자르반 뭐 라인서브에도 좋고 자르반도 좋고. 네, 누가 오던 AP가 올 일은 없으니까 좋은 세팅이네요. 굉장히 좋은 세팅 되겠습니다. 아, 세이브 선수의 네, 자르반입니다. 낮은 가의 비밀병기 탑자르반. 방관의 위피에. 바로 전 경기에서는 액페 선수가 네. 네,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21구. 다만 이 탑자르반이 블레이즈 전의 소드의 자르반과는 다르게 지금은 일종의 셀프 카운터 개념이라는 거. 네. 도신 선수 앨리스입니다. 마관의 공속. 리신을 상대하는 액토지 선수예요. 상관도 있고요. 상관이죠. 특성 921입니다. 노페 선수입니다. 네, 많은 게 걸려있어요. 노페의 귀신. 방관 물리피해. 맞아는 성장 고정 섞어주네요. 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노페 선수의 리신은 완성형 리신이라는 얘기를 하죠. 좀 만능형 리신이다.
갱킹이면 갱킹, 커버면 커버, 백컨트롤까지 21구 재밌는 팀명. 네. 네, 베베 액토신 선수는 약간 좀 육식형 미신 한쪽에 치우친 권지민 선수의 쏘나입니다. 고동 데미지 11. 아, 회복까지 영구 21. 네. 꼬릴라 남입니다. 고동 체력 골드 지급 2. 골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 지급. 이거 좀 크게 올 수도 있는데요. 쏘나가 대놓고 지금 강한 세팅이거든요. 1, 13, 16입니다. 네. 양팀의 룸과 특성 페이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독세 성전 트레이스. 평화. 네. 네. 고르는 픽이다. 오늘도 초록색. 아, 네. 사이언 그렇고요. 네. 자크도 그렇고요. 자, 이제 지니어스에스는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4강 진출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실드는 나머지 경기를 모두 잡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네. 과연 누가 두 번째 경기를 가져갈 수가 있을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8강 1차 지니어스 테스와 낮은 실드의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네.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시즌 8강 지네스에서 낮은 실드 두 번째 경기입니다. 1대0으로 지네스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초반에 빠르게 좀 조우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 와딩 싸움 자체는 낮은 30초보다는 지네아 쪽 이득을 가져갑니다. 와드 깊숙이 박았어요 지금. 애니는 아마 뭐가 왔겠죠, 스턴을. 네, 스택 쌓고 오죠 보통. 소각을 찍고 돌고 네. 있어요. 봤어요? 광역 스턴이라 한 번 맞은 앞에 들어. 이거 광역 스턴이라. 와, 조심해야 돼요. 올라올 때. 이거 엘리사 근처에 있어서 싸움을 많이 했는데 다 맞추고 싶은데 팀원이 없어요. 네, 근처에 네.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인 포함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와딩 잘 돼 있어요, 지네요. 그리고 세이브 선수 영약 시자. 자크는 천가봇. 근데 이게 만나 엔진이 되면은 룬 세팅도 세팅이라서 지네어 쪽이 바텀 잡은 좀 쉽게 끌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압을 노려주는데 따라가죠. 수압 확인했어요. 와딩을 깊숙이 잘 박았습니다 지금 지네어 쪽은. 자크 내려가고요. 내려간 거 못 본 것 같죠? 못 봤어요. 핀 안 찍혀요. 네. 엘리스 블루 시작. 높아졌을 때 시작. 자, 다시 내려갑니다. 서로 계속 스왑해요. 예. 아, 근데 손해가 좀 발생하죠? 많이, 엄청 많이 발생하죠, 이거. 이거 좀 늦게 따라가는 거라서. 이게 미드도 아니고 보스로 가는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순간... 간다고 자르반이 자크보다 훨씬 무조건 좋은 거냐? 그건 아니죠. 또 아니거든요? 네. 이야. 약물 검사를 해야 되나요, 진짜? 2렙 먼저 찍었어요. 네. 아, 너무 손해 많이 보고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마치 자크가 뭐 늑대 먹고 집 갔다 오는 듯한 그런 타이밍이죠? 이러면 고통 받습니다. 아파요. 영약이라서 너무 아픈데요 이거는. 자크는 잘 버티죠. 트레이스 막 안 밀려나요. 니들이 뒤로 가. 그렇죠. 내 옆에 CS들이 있어. 네. 같이 때리면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바텀 보듀가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세팅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그래서 라인 구도를 2대1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과정에서 손해가 너무 많이 발생했네요. 이게 다 시작이 그거였죠. 와딩 싸움에서 그렇죠. 시작된 미신 위치 알기 때문에 애니 아래쪽으로 무빙하는 모습까지 확인했고요. 네, 지네어는 찢어져서 와딩을 했고 낮은 좀 뭉쳐서 가다 보니까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먹을 거 다 먹고 집에 가야지. 대신 타보는 타이밍이거든요. 거기다가 딱 알고 있었어요. 정글에 지금 와드가 다 돼있기 때문에. 네, 네 먹을 거 다 먹고 베인남이 지금 라인 상황 보세요. 이래 놓고 케이틀린이 푸시 빠르게 해주면은 벤치 못 가거든요. 이러면 자크가 탑으로 다시 이동. 네, 베인이 바텀. 네, 관성에서 말씀 덧붙이면 베인이 집에 못 간다는 거는 보쌈을 못 이긴다는 거고 그거 자체가 스노우볼이 되는 겁니다. 케이틴 투도라는 검이에요. 아 이거 훈형이 진짜 너무 매끄럽습니다. 네, 집에 간 거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 낮은 보튠 라인 애매하게 밀고 집에 가고 아, 있어요. 아 이러면은 이것도 손실 저기서 발생합니다. 저 프리징 해도 이득이고요. 잘해낼 찍은 아리. 또 아파요. 어, 이야 좋아요. 꿈 선수 리신도 봐주었기 때문에 적극적 움직인 거였죠. 다시 좋아.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계속 손실되고 있는 CS들이 있습니다. 네, 이미 결과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인 12개 케이트는 18개 웨이브 하나 차이. 리신 바텀 엘리스 미드. 자 이거 엔이나 딜이 좀 세거든요. 네 그치 맞추고 딜 다 넣고 갑니다. 아 이거 좀 아쉽겠네요. 오! 이야! 도핑공사 해야돼요! 7점! 물론 이거 액토지 선수가 굉장히 잘해준거죠. 네네네. 그 선수는 포기했는데 액토지 선수가 맞춘거였죠. 네, 그래서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멸까지 쓰면서 그냥 너의 호응 내가 보여줄게. 이야 이거는 액토지 선수도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리신 아,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이게 제일 네. 문제가 뭐냐면 이제 6대는 타이밍인데 죽어요. 6대배 엘리가 솔킬을 먹었다는 거. 아 그 솔킬 아닙니다. 킬을 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사실은 포기했어요. 홍 선수 선수 포기하고 에이 안되겠다 안되겠나 하고 돌아가는데 형 어디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래 형 잡어. 아 오케이 그럼 가자. 아이 가야지. 아, 형이지. 아, 가야지 형이지 바로 아, 잡았어. 네 이야 바로 잡아줍니다. 액토신 좋아요 오늘. 이거 탑싸움도 보트요가 지금 낮은 쪽 3레벨인가요 보트요가? 이게 5레벨 4레벨이거든요? 3레벨 상대가 안돼요 이거. 너무 좀 크게 발려서 이게 풀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미드 쪽이 그나마 희망인데 미드는 소키 당해서 아 그 정글러 키를 당해가지고 앨리스 도란검이에요. 평타도 아픕니다. 근데 더군다나 미드는 기본적으로 그냥 애니가 좀 유리하거든요. 6타이밍이 문제입니다. 그만한 직선 어? 자르반갱 이건 예측 못했을 텐데요? 봤어요! 아 봤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비장의 한 수였는데 봤어요. 훈 선수 아이템도 수비적으로 어 일단 심연으로 가네요. 이거 나쁘지 않죠. 왜냐면 다른 아이템 다 괜찮으니까 내가 죽지만 않으면 무리해서 아리솔킬 내려다가 죽으면 네 그게 우리 안 좋다. 굉장히 깔끔한 판단이네요. 지금 베인과 CS 열차 차이 너무 아픈데 지금 신발밖에 없어서 아이템이 헐벗고 있어가지고 저 신발이 무슨 신발이냐면 집에 또 가야 되거든요. 빨리 오겠다는 겁니다. 영향이 아, 지금 아 너무 좀 아쉬운. 네 아니 근데 레벨이 앞서면은 뭐 잘하면 한 방콤을 노릴 수도 있는데 레벨이 어 밟았어요. 아, 아파요 집 가야죠. 리신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와 이거 너무 힘든데요 진짜. 이러면은 베인이랑 나미도 압박받거든요. 타워 이거 전멸 아까 쓰 아, 운영지축 빠졌고요. 이러면 운영지축 빠졌다는 거죠. 이러면 당분간 한 2분 정도 다른 라인 안정합니다. 자, 물에 가모. 이거 이러면은 베인 나미 듀오도 드래곤 걱정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미신 났어요. 오랩이야. 아, 아직 먹지 않았고요. 오랩은 안 떴어요. 대격전도 없습니다. 점하도 전멸도 못 뺐어요 지금. 네. 체력 많이 빠졌고요. 밀기는 힘들죠.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빼놔야 되고요. 앨리스 탑 쪽으로 아마 커버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애니는 CS 50개 바운스 6레벨 바운스 이제 생겼죠. 앨리스 라인 따라옵니다. 레벨 차이가 좀 심해요 탑 쪽. 6레벨이에요 노페 선수. 자 집에 간 척 커버한 척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앨리스 혼자 나 혼자 있어라고. 그리고 라인 밀어놓고 애니도 출발해줄 가능성 있죠. 아니면 애니는 좀 애니는 묶어놓기만 해도 네 아리를 묶기만 해도 괜찮을게. 오! 야! 나이스 샷! 자 앞으로 가서 바운스를 네 쓰진 않네요. 아 쓰네요. 어 불가 먹 안 맞았고요. 네 고치 사용 선고 뭐 매혹 이런 직발 스킬의 장점이 뭐 옆구리 엉덩이로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죠. 그런 심리전을 잘 활용하는 모습이었죠.
애니 더티 파밍까지 바텀이 있었네요. 미신이 지금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자 미드쪽 미신. 근데 애니가 전멸 진짜 조금 남았는데 애니 전멸 이거 진짜 조금. 근데 이거 고정실주가 없어서 아 먼저 잡고 이거 근데 이거 올라오고 없어가지고 자 지금 간 팀에서 오히려. 팀에서 오!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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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혼자로 못 죽지. 네. 애니는 정확히 하는 거야. 야 이 타이밍이 정확히 와 있네요. 알고 있었어요 애니가 킬을 할 걸. 자 이거 네 경우는 안 되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뭐가 좋았냐면 아까 전에 빼놓은 혼영지수 때문에. 그렇죠. 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전멸이 조금 남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왔는데. 처마 같이 썼는데 이렇게 죽은 거거든요. 방출의 마법포. 네, 방출의 마법포 하나만큼 차이가 납니다. 네. 아이템이. 재밌는 네. 거는 저 심연의 얼 그 수비적인 아이템 때 심연의 얼의 방출의 마법포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아 음전자 망토가 심연의 얼 완성되는 순간 그게 공템이 되거든요. 그 마관이라는 게 그게 20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아리가 못 버팁니다 그거. 진짜 세게 들어오거든요. 자 리신 기동력이 잘 샀어요. 자 거기다가 아리의 결국 흥했냐 못하느냐의 기준은 네, 그렇죠. 1점씩 큰 지팡이를 빨리 갈 수 있냐 없냐라는 거를 전경계에서 강세현들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한참을 돌아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KT는 뭘로 잡나요? 아 자크 오랜만에 337 어 337 빌드는 이것도 거의 1년 만에 보는 것 같네요. 아리 빼고 다 아이디거든요. 네, 네. 트레이스 닿네요. 자 이제 하나는 랜턴이고 하나는 닌자의 신발, 하나는 태양복과 망토인데 아니면 뭐 저기서 바로 트레이스라면 그냥 바로 파스콘에 가면 자 이건 뭐야 하고 좋았어요? 자 근데 엘리스가 엘리스가 네 잡아내고 아 좋습니다. 엘리스 대결표 전멸. 아, 저기 쓰면 죽는 거죠? 네. 네 쓰면 죽는 겁니다. 오, 자 이번에 좋았어요. 베이 이것도 야 이거 베이 순식간에 트리플 킬이에요? 네 어 이건 또 자르바니 온 타이밍이 대박이었네요. 그러면서 어, 제파 라인 좀 밀면 뭐랑 완성되죠? 네 카운터 정글까지 돌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합니다. 여기서 애니 한번 끊기라도 한다면? 애니가 전멸이 있기 때문에 예 못 아, 잡죠. 스펠 한번 뺐습니다 어쨌든. 자 이러면서 또 게임이 베인의 성장 그리고 탑포탑 파괴 묘해집니다. 뭐랑 나와요? 베인 케이틀린 이거 만났을 때 케이틀린 쪽에서 답이 없거든요. 지금 탱구도 자체가 그렇죠. 아까 저 경기에서 나왔죠? 블레인드 소드에서 계속 못 먹게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케이틀린 시간 좀 필요하겠네요. 자, 오! 오! 와! 밀어줬어요! 와! 잡습니다! 야! 너의 탑만 갱킹하냐? 나온다! 자 이거 미드 야. 위험합니다. 타워에 타워야 돼요. 이게 티버도 있어야죠. 타워 자 근데 베인 무장도 이거 베인 마크 할 게 없습니다. 어, 자 그렇지 티버디 아! 알았어요! 범이! 자 앨리스는 사망하고요. 어? 티버딜이죠. 무시 못하는 딜이라든지 네. 아프죠? 상당히 그런 동안에 아 근데 그동안 타워미라고요? 괜찮죠 이 정도면 드래곤? 결과적으로 앨리스와 아리를 바꿔준 꼴이었고 강타가 없습니다. 앨리스가 전사했기 때문에 드래곤 좋아요. 이거 알지만 안 갑니다. 그러면 진해어는 미드 밀어놓고 뭐 딴데 뭐 파밍하는 정도로 빨간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네 케이틀린은 좀 위험해 보이네요. 올라가면 네 케이틀린은 좀 위험하죠. 네 빨리 빼야 됩니다. 시메네얼 완성. 와 저 딜이 진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바운스 잘 들어가서 애니가 베인 부는 그림 나오면은 게임 그냥 끝나겠는데요? 진짜 이니시 싸움이거든요 이거? 먼저 이니시 거는 쪽이 원하는 한타각을 만들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양팀의 네. 이니시를 걸 수 있는 챔피언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크, 애니, 뭐 앨리스 이쪽은 니신, 자르반, 네. 아리 그러니까 이니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왜 나오냐면 다 애니 때문이에요. 애니가 먼저 몰리면 답이 없는 챔피언이기도 하거든요. 네. 애니가 제일 싫어하는 구도가 탱커에게 스킬 쓰는 길인데 그걸 위해 자르반 픽을 했고요. 자르반 템만 봐도 딱 애니 보는 팀이죠 지금. 주문 보시죠. 자 밀려는 나의 장난이고요. 어 이야 이거 오늘 컨디션이 진짜 네 컨디션 좋아요. 저 봤으면 죽는 건데요 사실. 어 3인갱
자, 매우가 안 맞았어요. 엘리스 붙였어 가지고. 상황.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잘 막이요. 야, 잘 막았죠, 이거는. 아, 잘 막고 죽었습니다. 상당히 근데 이 정도면 이득 본 겁니다. 서로 죽었어요. 차크가 파밍하니까요. 3인 대 2인 방어였거든요. 네. 타워도 안전하고요. 아, 이거는 진짜 애니가 무서운 게 이거예요. 우리가 애니 죽이는 건데 역으로 죽는 구도. 네. 애니가 이러면서 어쨌든 뭐 킬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차크 잘 컸고요. 파밍하면서. 그리고 그렇다고 훈선수가 뭐 CS를 계속 유시를 시켰냐? 디나이 됐죠? 네. CS 아직도 여유가 많습니다. 어, 그렇지? 오. 야, 각도가. 어, 잠깐 저거 저 밑에 좀 눌리면은 네. 진영은 좋지 않습니다. 숫자가 부족해요. 이거 죽을 거 없죠? 자, 이 탑을 2차까지 야, 탑을 2차까지 밀어놓고 내려오는 자크. 자크 아이템이 지금 방어력 쪽 그리고 거인허리 띠 하나 들고 있습니다. 저것도 맞는 빌드죠. 베이닝 했으니까. 매우 빠졌어요. 어, 밀겠는데요. 자, 그냥? 자, 몸 들어오는데요. 와, 이야. 진혜요. 이거 좀 생각보다 많이 이득인 게 조합에 자크가 껴있기 때문에 맵을 넓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도가 되면 리신의 기동력의 장화가 하등 쓸모없는 아이템이 되어버립니다. 라인 좀 빨리 끝났거든요. 지금 당장 애니 때문에 군단의 방패가 아쉬운 타이밍이거든요. 글로벌 골드가 지금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애니가 3킬, 이쪽은 리신이 2킬. 자대만이 어, 무조건 2인씩 먼저 열어야 됩니다. 지금은 베인이 3킬이에요. 어? 보고 있어요. 맞았죠? 자, 맞았고 리신 킬. 어, 이거 골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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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렘 쪽으로 따라왔는데 헤이까지. 아, 잡았네요. 그나마 케이틀린이 잘 피해줬네. 어, 애니 와요. 애니 와요. 애니 와요. 자, 애니가 지금 묽게 돼. 앞에는 라인이 탱커기 때문에 애니가 궁극승 애매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득 봤어요. 소소하게 이득을 챙겨온 라인 실드죠. 자, 이거 바텀 밀면 글로벌도 역전됩니다. 네. 어, 좋아요. 무리 안 하면 됩니다. 여기 낮에는 여기서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애니는 유통기한이 있는 챔피언이라서. 그리고 지금 뭐 지금 빠진다고 지네어스테스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무리하다 애니한테 죽는 게 최악입니다. 빵 이득 보고서 아리 탱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면은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어, 자크! 자크! 오, 자크! 잘 들어갔어요. 아, 자크가 바우스 아까 썼죠? 베이 공 빠졌고요. 근데 자, 이제 한 타임에 버텨주는 용도로 총발사를 한번 들어가 줬습니다. 잘 벌었죠 시간. 앨리슨 봇 압박 계속하나요? 이거 애니 무서운데요? 예, 압박 더하기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베인 궁도 없고 헤일 돌아오려면 멀었고요. 베인 궁 없다는 게 좀 크거든요. 애니가 베인 누르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오지마. 저 오지마 이것을 취하는 것만 해도 못 들어오게 하는 총발사. 자, 그러면서 앨리스 바텀 밀고 합류. 잘 막았어요. 자, 그는 탑으로. 자, 이겨놓고 케이틀린이 무한도마. 어? 오! 야! 저 전멸 뺐습니다. 전멸 뺐어요, 결과적으로. 아리 전멸 뺐어요. 진짜 아슬아슬하네요. 플라인 파밍. 자, 이제 상대 적정글에 지금 와드를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낮은 쪽에서 좀 맵을 좀 많이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음 드론까지 지네어가 라인전을 잘하고 KT님 무한회동 나온다면은 그때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둘 다 한타 하고 싶을 거거든요. 어쨌든 낮은 실드는 베인이 상대방 스킬 사거리에만 안 들어오면 돼요. 스킬을 자레반에게 강제시키면 됩니다. 어? 너? 근데 물린 게 좋아요. 어, 야, 무빙 좋아요. 어, 이게 다 피했죠, 방금. 방금 무빙은 거의 내가 물린 게 아니라 너희를 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아이씨, 물감을 피한 무빙이. 이거 있어요. 분명히 뒤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할 말을 이렇게 만드네요. 어, 뒤쪽. 어, 그림이 근데 이러면은. 근데 이거 크레센도 있고. 야, 이러면은 이거 베인이 저 베인이 뒤를 하러 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와요, 이러면. 어, 이렇게 분단되면 베인 못 들어오는데요? 물감 빠졌고 물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애니 아리 1 마크 근데 알아요? 자, 저거 전멸 없는 아리입니다.
전면 없는 알이에요. 네. 쪼끼입니다. 애니, 애니. 난전되면 베인이 안 좋거든요. 와드를 보고 있어요. 애니 위치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거. 근데 이거 뒤에 애니 있어요. 뒤에 애니 있어요. 네, 못 따라옵니다. 애니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오, 이상한데요? 이게 물방울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야! 아, 로드 부대했어. 자, 그리고 이제 끝난 거 아니죠? 브레가모 고마. 야! 에이, 아, 그리고 베인 잡았어요. 베인 잡았어요. 베인 잡았어요. 베인 잡았죠. 티버. 티버 저 딜도 좀 무시 못 합니다. 애니 지금 애니가 지금 스킬에 빠졌지만 아, 캐틀이 결국 살았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알이 궁었고요. 추가적인 주도권 싸움은 진행이 무조건 있어요. 탑 바텀 그 미녀 손실이 네. 바텀 2차 계속 밀립니다. 티버 함께, 티버 함께! 세요, 뒤에 진짜! 자크가! 뒤에! 야, 야! 나 잡았어요, 그런데! 자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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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어요, 쏘나! 야! 잡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자크가 마무리. 자크 마무리, 리시. 네. 더블 킬, 지금 자크가 크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이에. 그나마 남이 자르면 살았어요. 네. 다행이에요. 그나마 이 사이에 죽은 바텀 미니언 숫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주고받고 애니 하나로 인해서 한타 구도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러면은 베인 신경 쓰여서 순간 시도에 빨리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딜 부족에 시달리는데요. 애니 지팡이 나왔어요. 오. 저러면은 애니 콤보 하나에 뭐 하나 얹어주면 좋거든요. 애니 쪽 한번 볼까요? 네, 위쪽은 애니, 교환했는데 애니가 베인 잡는 장면부터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었는데 아, 자크 때문에 전패를 먼저 썼고 전멸. 그리고 와, 야, 풀 체력의 이거, 보랑에 다 썼는데 이거 잘 물었네요, 진짜. 네. 이거 망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저건 보다가 네, 티벌 앞에 세우면서 돈타의 스킬 말아주는 거죠. 같이 놀아볼래 훈 전멸 크레센도 탈진 애니가 걸렸기 때문에 애니 지금 크게 안 들어갔고요. 여기서 티버로 막아주는 플레이. 네. 티버가 죽자 노페 선수가 네 예리하죠. 티버 때문에 Q를 못쓴 노페 선수와 티버 죽자마자 맞추는 노페 선수. 자, 베인이 뭐 킬을 많이 가져갔습니다만 CS 자체는 지금 뭐 70개 정도 네. 네. 아, 50개, 아 50개 정도. 아, 그리고 앞서나고 네. 있고요. 케이틀린 베인 템 잘 나온 건 맞는데 자크도 템 잘 나와서 베인이 딜 제대로 넣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두면은 이렇게 힘들죠? 네,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애니도 봐야 되고 자크도 봐야 되고 앨리스도 봐야 되고 하나 놓치면 죽거든요, 문제는. 네. 저기 뭐 베인이 캐리하겠는데요 라는 그림이 나오려면은 최소 수은 장식띠까지는 완성이 돼야 재구적이 없는 상태에서 네 가능해질 것 같은데 그 전까지 팀 이득을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경기는 팽팽합니다. 일단은 이게 또 압박 2차부터 이게 근데 탑솔 자르반이 중반 타임이 넘어가면 갑자기 힘 쭉 빠진 타임이 오거든요. 자, 이건 애니 뒤에 애니 근데 자, 쫓아갑니다 이거. 진해도 쫓아갑니다. 따라가요? 쫓아갑니다. 야! 베인 전멸 왔으니까 베인 대놓고 물리죠. 애니 잘못했어요. 애니 잘못했어요. 애니가 제압을 죽어서 너무 많이 쏟아부은 감이 좀 있죠? 자, 근데 지금 베인 살렸어요. 베인 살렸어요. 샌드 피했고요. 샌드 피했고. 근데 케이틀린 아리 아리 살았고 케이틀린 막을 게 없습니다 지금. 자르반이 됐어요. 근데 살았어. 살았어. 와, 로드 살았어. 자, 거미 한 방. 네, 이런 주도권 싸움 어쨌든 케이틀린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우리가 두드릴 차례. 자, 이거 집 가야 돼. 안 그러면 한 번에 지금 베인 죽으면 이거 여기 붙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훈소가 물렸지만 그 중에 두 명은 묶고 저 스킬 다 썼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아니었어요, 공선사 물린 게. 자, 이거 밀고 빠져야겠죠? 그나마 진짜 꽁선수가 자르반릿이 다 빠진 허리에서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아, 그 와중에 로드 선수 케이틀린이. 네. 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장면? 네. 애니 잡히는 장면이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전멸 바운스였거든요. 네, 전멸 네, 개인 전멸 없으니까. 네, 그걸 체크하고 자르반릿 올라가면 또 정말 네. 꽁선수 위주로 좀 볼까요, 이번에는? 아래쪽.
아래쪽을 봐야죠. 아래쪽. 네. 일단 인사만하고요. 네. 궁 선수가 여기서 앨리스, 케이틀이 둘을 묶어서 못 오게 만들었죠. 그 결과 제파 선수가 멋진 무빙으로 이걸 따라가고, 와, 이것도 피했어요, 마지막에. 이건 여기서? 와, 근데 저 케이틀이 큐가 생각 다 맞았네요. 그래서 만약에 매혹이 늦게 맞았더라면, 네. 네. 여기 안 맞았더라면, 아리까지 잡는. 여기서도? 케이틀 선수가 몸으로 막아서 막아야. 야, 진짜 판단이. 그러면서 판단 승리하는 장면 확인해봤습니다. 바로바로 보여주네요. 리신 엄마 맞아준다고. 자, 여기 좁은 지역 싸움 애니가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자, 레드 먹고. 네, 이거 따라가면은 글쎄요. 고치면 어, 이거 좀 자크! 자크 잘 물었어요! 자크 잘 물었어요! 잘 들어갔죠? 자, 그럼 또 베인에게 시간 잘 벌고요. 자르반도 시간 벌고요. 자르반 시간 잘 벌었어. 자르반 시간 잘 벌어주고. 자르반 죽어요. 아드 마무리 됐고 애니가! 자크는 패시브, 자크 패시브, 패시브, 패시브. 애니 체력 많이 빠졌어요. 자크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애니 체력 높아! 자크! 자크가 잡았어요! 자크 잡았어요! 애니! 야! 전멸스타! 여기! 애니가! 거기서 전멸로스 타는 거네요! 아, 그럼 로드 이 선수는 무슨 캐틀린을 이즈리얼처럼 해요. 스킬샷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네. 그 히트율도 높고요. 네. 결과적으로